만약에 이 오브젝트 자체, 오브젝트 키 자체가 또 다른 오브젝트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필드 자바스크립트이고 그리고 ER은 3학년이고 뭐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속에 어떤 프로퍼티, 하나의 프로퍼티가 또다시 오브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이 경우에 스터디가 어떻는지 한번 볼까요? 다른 것들은 일단 제껴놓고, 그래서 얘도 딱히 필요 없으니까 제껴놓고 해서 세이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필더 해서 자바스크립트 ER3 해서 student2에도 정확히 스터디가 복사가 되었죠. 따라서 이것이 여기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student2 네임은 버드맨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tudent2의 네임뿐만 아니라 이것의 스터디의 필드를 자바스크립트에서 하스켈로 바꿔줘보죠. 오류가 딱 떴습니다. 벌써. 그죠? 오류가 떴어요. 문법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은 하겠습니다만은 요게 이렇게 하지 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 필드가 들어가 있어줘야 되겠죠. 필드 이렇게 해주면은 다시 또 오류가 사라졌죠. 요게 올바른 코딩 방식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안 하더라도 돌아는 갑니다. 자바스크립트 동작은 해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가 허용한다고 해서 그 허용하는 방식대로 다 코딩을 하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이나 본인에게 매우 피곤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무조건 하고 고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스켈로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student2의 study뿐만 아니라 student1의 study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출력하면 결과적으로 보다시피 둘 다 하스켈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둘 다 하스켈로 바뀌었어요. student2의 필드를 바꿔줬는데 study라고 study의 필드를 바꿨는데 student1에 있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네임은 안 그랬잖아요. 네임은 우리가 student2에 아이언맨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버드맨을 할당했을 때 여전히 student1의 네임은 어떻게 됐나요? 이 녀석의 네임은 여전히 슈퍼맨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안 바뀌었죠. 그죠? 그런데 차이점은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student1을 student2에 카피할 때 완전히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요거 자리 들어갈 자리에 요걸 넣고 나중에 이걸 버드맨으로 바꾸게 되면은 얘의 버드맨만 바뀌고 얘는 안 바뀌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스터디에 있는 필드 여기에 있는 값을 하스켈로 넣어줬을 뿐인데 여기 student1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도 하스켈로 같이 바뀐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서로 완전히 다른 오브젝트가 되게 하려면은 오브젝트 어자인을 이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필드에 해당되는 요 녀석도 오브젝트 어자인 방식으로 해서 새로 여기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오브젝트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것을 딥 클로닝이라고 얘기합니다. 딥 클로닝. 딥 클로닝에 대해서는 클로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주소의 주제가 있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를 써서 편리하게 딥 클로닝. 그러니까 오브젝트 속에 있는 오브젝트도 복사할 때 완전히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라이브러리의 펑션을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